자, 단어 형사법과 관련해서 보면 단일어가 있다. 복합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단일어냐 복합어냐. 그걸 묻는 문제가 나올 것 같고요. 복합어라고 하는 거에는 합성어가 있고 파생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 가장 최근에 와서 시험에 잘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다음 중에서 단어 형성 과정이 같은 것은 뭐냐 또 다른 것은 뭐냐 그런 식의 질문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어 형성법에 대해서 단일어, 복합어, 복합어라면 합성어와 파생어를 얘기한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단일어냐 복합어냐, 복합어라면 합성어냐 파생어냐 그걸 문제를 제시하기도 하고, 특별히 그 단일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단일어라고 하냐,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말,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말, 이것을 단일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반면 이제 하나의 어근이다 또는 이것 다른 말로 이것을 우리가 형태소의 종류로 한다면 같은 말로서 실질 형태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 형태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합성어라고 하는 것은 어근의 어근이 결합된 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파생어라는 것은 어근과 접사가 결합된 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합성어에 있어서는 대체적 통사상, 통사상 또는 의미상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사상, 의미상. 통사상 대체적으로 통사적 합성어라는 말이 있고, 통사적 합성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를 나눌 수 있다. 그 다음에 의미상과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는 그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병렬 합성어, 두 번째가 유속 합성어, 세 번째가 융합 합성어, 이렇게 해서 그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렬 합성어, 유속 합성어, 그다음 융합 합성어로 나눌 수 있겠다. 자, 일단 병렬 합성어와 관련돼서는 A와 B가 만났을 때 A, B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병렬 합성어, 즉 합성되기 이전이나 합성된 이후에 그 뜻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병렬 합성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유속합성어라고 하는 것은 A와 B가 만났을 때 A가 B를 한정하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갖느냐, 수식어, 수식어, 피수식어의 관계를 갖는 합성어를 유속합성어라고 얘기하게 합니다. 융합합성어라고 하는 것은 A와 B가 만났을 때 제3의 의미로 변하는 것, 이것을 융합합성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씩 예를 든다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이 있다, 소가 있다. 말과 소가 만나서 이게 뭐가 되죠? 마, 소가 되죠. 물론 합성되는 과정에서 형태의 변화가 있습니다. 리얼의 변화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소위 병렬 합성어다. 그래서 합성되기 이전이나 합성된 이후에 그 뜻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을 병렬 합성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유속 합성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감나무가 있다, 감과 나무가 만났을 때 앞에 따라가 뒷단을 한정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유속합성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융합합성어라고 하는 것은 춘과 추, 그렇죠? 봄과 가을이 만나서 춘추가 뭐의 의미를 가졌다면, 나이라는 의미를 가졌다면 이것은 제3의 의미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융합합성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병렬합성어를 다른 말로 대등합성어다 라고 나올 때 있고, 유속합성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종속합성어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역시 다른 형식이 있다는 걸 기억해 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의미상으로 물을 때는 병렬합성어냐 유속합성어냐 융합합성어냐 그것을 따지는 유형의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기도 한다. 자, 이 밖에 이제 통사적 합성어라는 게 뭐냐? 통사적 합성어라고 하는 것은 단어별법, 문장상 이렇게 했죠? 문장상 단어별법과 일치한다. 문장상 단어별법과 단어별법이라고 하죠? 단어별법과 일치한다. 문장상 단어별법과 일치한다. 자, 일치하는 것을 통사적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통사적 합성어는 단어 생산성이 높다,
생산성이 높다. 혹시라도 시험 문제 가운데 단어 생산성이 높은 합성어를 찾아라 그러면 단어 통사적 합성어를 찾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대체로 통사적 합성어 이런 경우와 관련돼서 있고 또한 합성 과정에서 조사는 생략할 수 있다. 조사 생략 가능. 합성 과정에서 조사 생략 가능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사적 합성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밖에 이제 비통사적 합성어는 뭐냐? 일단 문장상 단어별법과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하는 거죠. 단어별법과 불일치하는. 단어별법과 불일치한다. 자, 그래서 단어 생산성이 낮다. 자, 합성 과정에서 어미가 생략된 경우. 합성 과정에서 이때는 어미가 생략된 경우. 우리 국어에서는 어미를 생략할 수 없는데 어미가 생략된 경우 비통사적 합성어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 비통사적 합성어의 유형만 알면 일단 대체적으로 우리 모든 뭐 물건을 만들 때에 정상적인 제품이 많아요? 아니면 대체로 하자가 있는 제품이 많아요? 정상적인 제품이 많죠. 하자가 있는 것은 얼마 안 되죠. 그렇다면 비통사적 합성어가 많아요? 통사적 합성어가 많아요? 그렇죠. 통사적 합성어가 많으니까 비통사적 합성어의 유형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비통사적 합성어만 어떤 형태가 비통사적 합성어인가만 알면 나머지는 통사적 합성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비통사적 합성어와 관련해서 잠깐 공간을 옮겨서 이쪽에서 설명해 볼까요? 비통사적 합성어. 자, 비통사적 합성어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자, 비통사적 합성어는 크게 몇 가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뭐 어떤 경우가 있을까? 첫 번째가 용언의 어간 다음에 뭐가 왔을 때요? 그렇지, 용언이 왔을 때. 자, 용언의 어간 다음에 용언이 왔을 때를 비통사적 합성어 유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용언의 어간과 용언이 만날 때 여기에 연결음이가 있어야 되는데 대체로 연결음이가 빠졌죠? 연결음이가 없는 경우. 자, 어미가 생략되면 비통사적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용언의 어간 다음에 명사가 왔을 때. 자, 용언의 어간은 바로 명사를 꾸밀 수 없거든요. 명사를 꾸밀 수 없으니까 여기는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 그 용언을 그 명사를 꾸밀 수 있도록 성질을 바꿔주는 관형형 어미가 있어야 돼요. 관형형 어미가 생략된 채 합성됐을 때 비통사적을 합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얘기했을 때 부사 플러스 명사인 경우를 비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비통사적 합성어는 용언의 어간 다음에 용언이 왔을 때 연결어미가 생략되거나 용언의 어간 다음에 관형형 어미가 생략됐을 때 또한 부사 다음에 명사가 왔을 때 우리는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잘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한 예를 들어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용언의 어간 다음에 용언이 왔을 때 해당되는 건데 높고 푸르다. 자, 이렇게 높고 푸르다라고 하는 하나의 형태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때 용언이 왔고 용언이 왔을 때 이것의 연결어미가 생략된 채 이렇게 합성됐다. 높으로다. 이런 것을 우리는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 다음에 명사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검은 버섯이라고 할 때 이때 그 용언의 어간을 뒤에 버섯이라는 것을 꾸며줄 수 있는 관형형 어미거든요. 이게 성령. 그때 그 관형형 어미가 생략된 채 합성됐다. 그렇다면 비통사적 합성어다 볼 수 있는 거죠. 부사 다음에 명사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일반적인 문장에서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다. 자, 비가 부슬부슬 내리다고 할 때 이 부슬부슬이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언 앞에 왔단 말이죠. 그런데 합성되는 과정에서 명사 앞으로 뺐습니다. 부슬비. 이렇게 하면 비통사적 합성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비통사적 합성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다른 형사법, 단일어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 복합어가 있는데 복합어는 합성어 있고 파생어 있다. 그중에 합성어 가운데 통사상, 의미상으로 했을 때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 또는 의미상 병렬합성어와 유속합성어, 융합합성어에 대한 그런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시켜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일어라고 하는 것은 뭘 그대로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이쪽으로 빼서 한번 설명한다면 다음 같은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신이 있다. 신 그 자체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라 볼 수 있죠. 그 신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고무신이 있다. 고무신이 있었더니 이때 고무는 고무라는 것이 하나의 재료가 되어서 뒤에 신을 꾸미고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근과 어근이 결합됐다 해서 이게 합성어 되는 거지. 어근과 어근이 결합됐다, 합성어. 그 중에서도 유속합성어 되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운데 덫이 있다, 신이 있다 할 때 그 신에 대해서 덫이라는 것은 재료가 될 수 없죠. 이때 덫 다음에 다른 말을 넣을 수가 없죠. 덫, 애뿐신 이렇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덫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냐? 접두사죠. 덫이라는 말이 접사, 접두사입니다. 여기에 신이 만나면 이렇게 접사와 결합된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파생어라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합성어라는 것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말이고 파생어는 어근에 뭐가 결합된 말? 접사. 단일어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말이다. 그렇다면 단일어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신처럼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겠지만 용언인 경우에 있어서는 용언의 어간이 어근이니까 먹었다, 먹다, 먹었다도 단일어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먹었다도 단일어가 되는 거죠. 물론 한음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음절도 하나의 어근으로 됐다, 이거 단일어가 되는 거죠. 이 밖에도 우리가 보면 사음절로 됐다 할지라도 이것이 전부 다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말, 이렇게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말을 우리는 단일어라고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합성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다면 자, 지금은 이제 파생어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생어에 대한 설명 기억을 해보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파생어가 있다. 자, 어근을 중심으로 해서 어근을 중심으로 해서 어근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붙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접두사라고 하죠. 접두사. 그래서 두가 머리두자니까요. 반면에 어근을 중심으로 해서 어근을 중심으로 해서 뒤에 붙었다, 접사.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전미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접두사와 전미사로 나누어서 설명할 줄 아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접두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미사가 있습니다. 자, 접두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 체언 앞에 오느냐에 따라서, 체언 앞에 오면 이것을 관형사성 접두사, 관형사성 접두사. 이 관형사성 접두사는 뒤에가 체언이 옵니다. 저게 명사, 명사가 오면 관형사성 접두사고, 그 다음에 부사성 접두사가 있어요. 부사성 접두사가 있다. 그것은 뒤에 이제 뭐가 왔을 때, 용언이 왔을 때를 부사성 접두사죠. 하나 예를 들면 쉽습니다. 자, 풋이라는 말이 있어요. 풋 다음에 뭐가 왔죠? 사가 왔죠. 이렇게 명사가 오면 이때 풋을 관형사성 접두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치 플러스 솟다 왔을 때, 솟다라는 용언 앞에 치가 왔죠. 이때를 우리는 부사성 접두사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해서 관형사성 접두사가 있고 부사성 접두사가 있다는 사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님, 자, 우리가 전미사와 관련돼서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전미사에는 품사의 전환 관련돼서, 품사의 전환 유무를 통해서 나눌 때,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품사를 전환시키는 것, 품사를 전환시킨다, 이것을 주로 지배적 전미사라고 해요. 품사를 전환시킨다, 지배적 전미사. 뜻말을 한정하고 추가한다 해서 이것을 한정적 전미사라고 합니다. 한정적 전미사. 이렇게 해서 지배적 전미사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는 점? 한정적 전미사가 있다. 이때 한정적 전미사는 뜻만 한정하거나 추가한다. 뜻만 한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한정적 전미사라고 하고, 지배적 전미사는 품사를 전환시킨다는 거죠. 자, 대표적인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이 지배적 전미사로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정도만 생각하면 되는데, 첫 번째가 명사와 전미사, 뭐 있죠? 명사와, 명사로 만들어준 전미사, 명사와 전미사, 부사와 전미사, 뭐 이것들 있죠? 이런 것들. 명사와 전미사다, 부사와 전미사다, 뭐 또 동사로 만들어준다, 동사와 전미사다, 형용사와 전미사다, 형용사와 전미사, 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지배적 전미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명사가 아닌 것을 명사로, 부사가 아닌 것을 부사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예를 들어서 보면 다음 같은 경우가 들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사와 전미사다, 뭐 품사를 바뀌게 한다는 것이 있죠. 자, 덥다란 말이 있어요. 덥다. 자, 덥다라는 말은 원래 동사 아닙니까? 덥다의 용언의 어근에 여기다가 명사와 전미사 개가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덮개가 됐죠. 그렇다면 이때 덮개의 품사는 뭐였죠? 동사였는데 이렇게 덮개 되면서 이게 명사가 됐죠. 이런 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지배적 전미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다음 같은 경우들을 들어서 이해할 수 있죠. 자, 지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지붕이라는 말은 원래 뭐가 이루어진 말이냐면 집에다가 옹이 만난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것이 합성, 파생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형태 변화, 보편적 전미사가 아니니까 이때 비비 뒤로 넘겨서 지붕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파생되기 이전에 집의 품사는 명사였죠. 그리고 파생되고 난도도 지붕도 명사죠. 품사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그럴 때 이 웅을 갖다 우리는 한정적 전미사다. 그래서 오늘날 학교 문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품사를 전환시키는 접사는 우리 국어적 현실 속에서는 주로 전미사에 나타난다. 접두사에는 품사를 바뀌게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뭐 한두 개 거론하고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학교 문법상에 있어서 품사를 전환시키는 것은 주로 전미사에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 접두사는 한정적 접두사다. 접두사는 한정적 접두사다라고 생각해두면 쉽습니다. 즉 품사를 전환시키기보다는 뜻을 한정하고 추가하는 기능만 한다. 이런 정도로 해서 기억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생어하는 데서 무엇이 파생어인지, 즉 접두파생어냐 전미파생어냐, 전미파생어라면 대체적으로 품사를 전환시키는 지배적 접사한 파생이냐 한정적 접사의 파생이냐,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 더러 출제가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 좀 기억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기본적인 문제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단어 형성과 관련된 얘기했을 때 단일어냐 복합어냐, 복합어라면 합성어냐 파생어냐 이걸 구분하는 문제와 합성어라면 그때 통사상, 즉 통사적 합성어냐 비통사적 합성어냐, 아니면 의미상 병렬이냐 유속이냐 융합이냐 이런 문제를 제시하기도 하고, 가장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전미사와 관련돼서 품사를 전환시키는 지배적 접사와 한정적 접사를 구분할 줄 아는가라는 유형의 문제가 더러 시험에 출제된 적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머릿속에 좀 넣어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봅니다. 물론 우리가 예컨대 연도 교재와 관련돼서 제시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특별히 거기 기억해두기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왔던 것 중에서 교재 102페이지에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합성어의 의미상 종류와 더불어서 병렬, 유속, 융합, 물론 반복도 있습니다만 일단 세 가지를 중심으로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통사적과 비통사적 합성어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교재 101페이지에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기억을 좀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보면 102페이지 문제 A지 한번 볼까요? 다음에서 파생어끼리 짝지어진 건 뭐냐 할 때 시나브로는 단일어로서 하나의 어근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단일어입니다. 1번은 죽음. 죽음이라는 것은 죽다에서 나왔죠. 죽다. 죽다에다가 전미사 어미 만나서 보편적 전미사가 아니니까 그대로 넘겨서 죽음이 됐죠. 따라서 파생어입니다. 건북다는 검고 북다에서 각각 어근과 어근이 만났으니까 합성어고요. 지붕은 집불라스 웅이니까 전미사 만나서 파생이 됐죠. 단물 같은 경우는 밥과 물, 합성어, 선생님은 님이라는 전미사 만나서 파생됐고, 덧버섯은 덧이라는 접두사에 버선이 만나서 파생화됐고, 모가지는 목 플러스 아지, 목 플러스 아지에서 기억이 넘어가서 대체적으로 파생화된 거죠. 이렇게 한 결과 파생어끼리 묶인 것은 답이 4번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 더러는 여러분들 교재 103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주요 접두사 또는 전미사와 관련돼서 그 뜻을 묻는 문제도 더러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 관련돼서 주요 접두사, 주요 전미사를 제시해놨으니까 반드시 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 참고적으로 하나 기억해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여기 날과 관련돼서 또 군과 관련돼서 군소리, 날과 관련돼서 날고기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 좀 알아두는 게 좋겠네요. 시어머니 나왔을 때 이런 부분이 언급될 수 있겠죠? 자, 지우는 동안 여러분들 무엇을 언급할지 한번 더 상상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하나 알아들을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들 좀 더 기억해서 어근과 접사를 좀 구별하면 되게 되는데 많이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뭐가 우리가 합성어냐 뭐가 파성어냐 할 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본의 군 고구마가 있다, 군고구마가 있다, 군고구마 한 줄 말고 그냥 이음절식으로 하면 될까요? 군밤이 있다 봅시다.
군밤이 있고 그 다음에 군말이 있다 이렇게 봅시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군밤과 군말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하나는 파생어, 하나는 합성어, 아니면 둘 다 합성어, 아니면 둘 다 파생어냐 할 때, 이때 어근과 접설 갖다 구별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근은 본래의 자기 뜻을 유지합니다. 본래 뜻 유지, 본래 뜻을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접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으로 전이됐다, 다른 의미로 전이돼, 다른 의미로 전이되어 사용하면, 사용된, 전이되어 사용되면 결국 뭐로 볼 수 있다? 즉 접사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보면 되겠죠. 따라서 본래 뜻 유지 여부. 자, 군밤일 때에는 우리가, 물론 우리가 어법상의 이 군이란 말은 활용이 잘못된 거지만, 굽다에서의 활용은 굽의 은이나 말에 붙으면 뭐가 돼요? 구운이 됐지만, 이렇게 해서 구운밤, 그럼으로써 구운밤 돼야 되는데, 이 경우는 하나의 그냥 굳어진 형태로서 맞다고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운, 굽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때의 군이라는 것은 어근으로 본다. 그래서 요거는 합성으로 본다. 반면에 군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군말 말하지 마. 말을 구울 수 있는 건 아니죠. 쓸데없다, 쓸데없는, 쓸데없는이라는 뜻으로 쓰인 것으로서 이때 군은 본래 의미로 쓰인 게 아니죠. 그러므로 이때 군은 뭘로 봐야 된다? 접사로 본다. 그래서 파생으로 봐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다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있을까요? 돌다리가 한번 있고요. 돌다리, 돌다리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돌머리라는 게 있습니다. 돌다리와 돌머리를 또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는데, 자, 돌다리는 돌로 지어진 다리, 그러니까 이 돌의 의미가 그대로 살아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합성어로 볼 수 있지만, 돌머리라고 하는 것은 멍청한 머리,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때 돌이라고 하는 것이 스톤의 그런 본래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접사로 봐서 파생어로 봐야 된다는 사실, 이렇게 해서 어근과 접사를 좀 구별하는 문제도 한 번쯤은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겠지 않느냐 봅니다. 자, 뭐 이밖에 여러분 교재 103페이지 보니까 그 돌이 있죠. 이거 외에도 야생에서 자랐다는 돌배, 돌감, 돌미나리 할 때도 이때 돌도 역시 접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를 머릿속에 좀 넣어둬야 그것을 우리 품사를 갖다 구별하는 유형의 문제 나왔을 때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가운데 여러분들 교재 105페이지와 관련돼서 합성되는 과정 속에서 형태가 바뀐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좀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합성의 모습 바뀜, 합성은 음운 변동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합성 명사와 관련돼서 시옷이 첨가되는 사이 첨가, 사이쇼 첨가의 현상으로서 코와 등이 만났을 때, 콧등 할 때 시옷이 첨가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손이상 니은이 첨가될 때 또한 시옷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댄립 이렇게. 그 다음에 또한 히읗이 첨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안팍, 암탁, 이것은 원래 이제 머리카락이 머리카락 됐고 암팍이 암팍, 암닭이 암탁이 된 거죠. 또는 합성되는 과정에서 비읍이 첨가되는 것도 있죠. 이거는 또는 우리 앞서 음운의 변동 부분에서 배운 적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좁쌀, 쌀시대와 관련해서 이와 같이 비읍이 첨가되는 현상, 또한 우리가 대체적으로 니은 앞에 니을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죠. 솔나무가 소나무, 말소가 마소, 쌀전이 싸전이 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겠다. 이와 같은 것이 이제 대체적으로 합성되는 과정에서 또한 형태의 변화를 갖는 것이다. 또 어떤 단어는 또 합성되는 과정에서 결국 디귿이 니을이 디귿되는 것도 있죠. 이거 디귿이라 해도 호전현상과 관련된 내용인데, 설달이 섣달, 이튿날이 이튿날, 숟가락, 술가락이 숟가락 되는 것, 이렇게 합성되는 과정에서 형태가 변화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내용들이 쭉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좀 생각해 두면 되겠고요. 특별히 다음 같은 내용들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06페이지 애제 문제를 한번 잠깐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들의 기능, 형태, 의미에 따라 갈래를 품사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따라 어떤 품사는 다른 품사로 바뀌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품사가 바뀌는 경우라 볼 수 없는 것이네요. 그는 너트로숨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할 때, 너트, 그가 너트로웃다가 아니죠. 너트로숨을 짓다, 짓다, 너트로숨.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명사로서 파생됐다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학교 야구가 승리했음이 분명하다, 분명하다, 뭐가 야구부가 승리했음이, 야구부가 승리하다라고 서술적 기능을 할 수 있으므로 이때는 승리하다는 동사로서 품사가 바뀌지 않았죠. 따라서 2번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슬픔을 참을 수가 없었다 할 때 슬픔 파생명사, 교실을 깨끗이 청소했다 할 때 깨끗하다 해서
부사로 파생됐다 깨끗이. 따라서 1번에 있어서는 너털 웃음, 2번에 있어서는 승리의 씀, 3번에 있어서는 슬픔, 4번에 있어서는 깨끗이 비추려 놨다면 결국 품사가 바뀌지 않은 것은 몇 번? 2번이라고 해야 되겠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참고로 다음 같은 하나 사실을 배우고 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주의를 좀 해야 되겠는데, 대체적으로 명사형과 파생명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최근에 공무원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명사형과 파생명사 구별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사형, 파생명사. 명사형이라는 것과 관련돼서 보면 용언의 어간. 자, 용언의 어간에다가 명사형 어미가 들어간 거죠. 용언의 어간에 명사형 어미. 명사형 어미로서는 제일 명사형이 미음이나 음 같은 것이 있고 제2 명사형에 기가 있죠. 이 밖에 파생명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 파생명사 같은 경우는 용언의 어근에 뭐가 들어가냐면 명사화 전미사가 들어간 것이다. 명사화 전미사. 명사와 전미사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 뭐 이쪽이 있죠. 뭐 대표적인 것이 뭐 음 같은 것이 있다든가 또는 이 같은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명사와 전미사. 물론 기도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같은 형태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와 같이 다소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음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런 경우도 있죠. 춤을 추면 나의 행복이다. 춤을 추면 남을 행복할 때 이때 각각 춤과 춤의 미줄치를 놓고 각각의 품사를 옳게 지적한 것은 뭐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때 이때의 춤이라고 하는 것은 파생명사입니다. 파생명사로서 품사가 뭐냐 명사라고 해야 되고 이때의 춤이라고 하는 것은 추다라는 것으로서 동사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판단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언의 어간에 명사형의 어미가 붙은 것을 우리는 명사형이라고 하는데 이 명사형은 문장 내에서 서술어 기능을 합니다. 서술어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술어 기능을 할 수 있으니까 대응되는 주어가 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서술어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죠.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파생명사, 요 용언의 어근에 명사와 전미사가 만나서 된 것은 파생명사죠. 완전히 명사로 굳어진 겁니다. 그래서 파생명사라고 얘기할 수 있다. 완전히 명사로 굳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냐 서술어 기능을 할 수가 없죠. 서술어 기능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완전히 명사로 굳어졌기 때문에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명사형과 파생명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 학교 야구부가 크게 승리했음이 분명하다라고 할 때 크게라는 부사가 승리받을 수 있으니까 아하 이때 승리하다는 것은 용언이구나. 그래서 동사로서 취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큰 슬픔을 참을 수가 없었다 할 때 큰 슬픔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으면 이때의 슬픔은 뭐다 다시 파생명사.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명사형은 부사어의 부사라고만 하지 말고 이것도 부사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파생명사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두면 좀 더 이해가 빠르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하나 더 구분해둬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쪽으로 와서 생각하면 이것을 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형사와 관형사형 그다음에 관형어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더 있는데요. 관형사, 관형사형, 관형어 있습니다. 자, 새 옷을 샀다 때 여기가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옷을 샀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이때 새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명사를 꾸미기 위해서 태어난 말로 이때의 새는 관형사입니다. 관형사, 품사로서는 관형사. 그래서 관형사라는 것은 품사 이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고요. 새로운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옷을 꾸미죠. 자, 이때 새로운은 어디서 나왔느냐? 새롭다. 새롭단 말에 관형의 의미, 관형의 의미. 즉, 용언을 관형사처럼, 용언을, 체언을, 즉, 관형사처럼 명사를 꾸밀 수 있도록 성질을 바꿔주는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관형의 의미라고 해.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뭐가 됐다? 활용돼서 비유불기치용으로서 새로운이 된 거죠. 이때 새로운은 결국 뭐라고 이해할 수 있느냐? 관형사가 아닌 것이 관형사처럼 기능하는 용언의 어간에 관형형 어미가 결합된 것을 관형사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거 역시 새로운 역시 옷을 꾸미고 새 역시 옷을 꾸미기 때문에 이 둘 다 문장 내에서의 기능, 둘 다 문장 내에서의 기능은 문장 성분이죠. 그럴 때는 관형어라고 한다. 따라서 관형어라고 하는 것은 문장 내에서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으로서 새로운도 관형어고 새도 관형어다. 그러나 품사는 다르다. 예컨대 새라고 하는 것의 품사는 관형사지만, 새라는 것의 품사는 관형사지만 새로운의 품사는 형용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관형사와 관형사형, 관형어와 관련해서 기억해둬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수업에 집중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관형사는 관형화 된다. 그렇죠. 품사 관형사는 관형화합니다. 문장 내에서 관형어 기능하죠. 관형사형도 관형어 기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관형어가 모두 관형사다? 그건 틀리죠. 왜? 관형사형도 관형어가 될 수 있으니까.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장 성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일단 관형사와 관형사형, 관형어에 대한 구분을 좀 잘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번 같은 문제도 보면 다음 미출증 가운데 수사로 쓰인 것은 뭐냐 할 때 하루가 멀다고 찾아다녔다 할 때 하루 있죠. 하루란 말은 조사가 붙었고 이때 하루라는 것은 날짜와 관련된 말로서 이때는 명사로 취급한다. 그렇게 설명했고요. 그 삶의 둘째는 회사원이다 할 때 그 삶이 아니라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둘째는 회사원이다. 그 삶의 둘째는 회사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둘째는 회사원이다라고 고쳐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둘째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서 이때는 명사로 취급한다. 우리는 둘이 가고 너희는 셋이 간다 할 때 숫자와 관련돼서 제시함으로 이때 둘 다음에 이가 붙었다, 조사 붙었다. 그래서 이때 둘은 뭘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수사로 봐야 되겠다. 4번 같은 경우는 다섯 사람이었다 할 때 다섯은 뒤에 사람을 꾸미므로 수관형사로 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3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어감과 어미가 함께 바뀐 것은, 어감과 어미가 함께 바뀐 것은 희읍불규칙 용어를 찾는 문제죠. 따라서 빨갛다 할 때 빨간 사과라고 할 때 빨간은 어감과 어미가 바뀐 건 아니고 어감만 바뀐 형태네요. 빨간 할 때 빨갛다 할 때 리얼 할 때 희읗이 탈락한 거니까 이건 어감과 어미가 다 바뀐 건 아닌데 일단 희읗이 탈락한 경우고요. 바다가 파래할 때 파랗다, 그렇죠? 그래서 파랗다 이 경우가 해당되겠네요. 파라 할 때 아가 잃어버리고 희읗이 탈락해서 파래가 됐으니까 문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내가 좋아할 때 좋아하는 귀, 탈락하지 않았으니까 규칙이 용언이고요. 높은 산할 때 높다 높아 이것도 역시 탈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규칙이죠. 그래서 문제 어감과 어미가 모두 함께 바뀐 것은 2번이라고 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단어 형성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